돌핀 제품 잔수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지금 약통에 약재를 다 소비를 하시고, 뭐, 바로 보충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, 예를 들어서 뭐좀 장기간 보관한다든지, 비사용 시기에 이렇게 보관을 하신다든지 할 때는, 이 배관 안에 있는 약재를 빼놓고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. 나중에 이 안에 뭐 슬러지도 생길 수 있고, 찌꺼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, 돌핀2 같은 경우는 자동 제거가 되는데, 이 제품은 수동으로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, 제거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. 일단 이 조절 양 밸브를, 니들 밸브를 일단 다 열어놔 주셔야 돼요. 이거를 이렇게 다 열어 주시고, 이렇게 버리시는데 이거 기울이신 다음에, 이 체크 밸브를 이렇게 열어 보시면, 이제 나가는 거 보이죠? 지금 다 나갔습니다. 지금 이 배관 안에 있는, 여기서부터 배관 안에 있는 약재가, 여기까지 이 노즐 끝에까지 약재가 지금 다 제거가 됐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래고 리드밸브 잠가주시고, 이러면은 지금 약통에 약 비워져 있고, 이 안에 그 약, 소독약이 싹다 빠지고 지금 없습니다. 이 상태로 보관을 해주셔도 되고, 더 좋은 거는 이 상태에서 이제 장기간 보관할 때입니다. 이거는 여기다가 깨끗한 물을 넣어가지고 분사람을 하세요. 분사하시고 지금 반복했던 그 잔소 제거했던 식으로 반복을 해서 이렇게 비워가지고 보관하시게 되면은 가장 좋습니다. 뭐 비닐봉지 같은 거 한번 씌워가지고 이렇게 박스에 담아서 보관을 하시게 되면, 그렇게 되면은 뭐몇달 동안을 갖다가 그냥 어디 뭐 창고에 넣어놓으시고 꺼내서 쓰시더라도 아무 이상 없이 기계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